안녕하세요. 만세 요정입니다. 만세길은 15개의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인 만세길 방문자 센터를 가보시겠습니다. 만세길 방문자 센터는 독일 디자인위원회 주관 2019년 아이코닉 어워드에서 건축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만세길 방문자 센터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쉼터를 제공해주고 만세길을 걷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화산석은 일본이 마을을 불태운 재를 형상화했습니다. 화산재의 꺼끌꺼끌한 재질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애잔한 발자취, 아픈 추억을 나타냅니다. 추모탑은 하늘을 찌르는 모양으로 계족산 횃불을 나타냅니다. 200개의 명판이 있는데 국가에서 서훈을 인정받으신 120분이 계시고 30분은 서훈 신청 중입니다. 이름이 쓰여 있지 않은 명판은 계속 발굴해서 이름을 새기겠다는 화성시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3.1운동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모습으로 가장 힘있고 강직한 각도로 만세를 표현하면서 화성시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3.1운동 만세길 31km는 사람이 힘들게 가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뒤집으면 횃불 모양처럼 보입니다. 우종 보건소로 쓰던 벽을 다 부수지 않아 센터의 벽 안에 또 하나의 벽이 있습니다. 100년 전 벽과 현재의 벽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순국하신 분들을 기억하기 위해 빛을 약간 넣었고 화수리 지역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34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모길은 감옥처럼 보입니다. 바닷가 벽이 거칠고 어두침침합니다. 창문을 통해 보면 대나무가 보입니다. 이는 감옥에 갇혔어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고든 결심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연에 있는 꽃을 감상하듯이 앉으면 알아보기 쉽게 조각조각 낸 독립선언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서 100년 전 그분들을 잊지 않고 존경하겠다는 뜻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벽과 같은 재질의 천정은 낮고 원두막처럼 되어 있어 중압감이 있습니다. 창밖에는 역시 대나무가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역광으로 사진을 찍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얼굴은 모르지만 이름을 알고 있는 당신들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